기운은 장흥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의림지의 기운은 어디로 향할지 2022 축의 전국 중등축구대회 의림그룹 결승전 경기 FC모현 15세 이하 팀과 서울 경신중학교의 경기 계속해서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림그룹의 결승전입니다. 최영일 감독의 경기 FC모현 15세 이하 팀 최민욱 골키퍼 양희도, 이재형, 김민수, 나윤호, 장세동, 김찬경, 육준원, 최륜성, 김민준, 이승국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하겠고요. 그에 맞서는 최진영 감독의 서울 경신중학교입니다. 김세훈 골키퍼, 황유찬, 노하민, 이하론, 서린, 박성우, 유동균, 이영진, 신윤수, 여준엽, 김영관 선수가 최진영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FC 모현의 선수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채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겠습니까? 지금 35개 팀, 이 의림그룹에서 35개 팀이 출전했는데 그 모든 팀들을 다 물리치고 병윤주 심이 관장을 하겠고요. 김길택 부심, 서경우 부심, 그리고 최재수 대기심까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의림지의 기운은 어디로 향할지 의림그룹 결승전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기 FC 모현 왼쪽 이하론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하론 받아놓고 직접 몰고 들어가는데요. 이하론 좁은 공간 연결이 됐습니다. 신윤수 가운데 투입. 박사 쪽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절. 경기 첫 번째 코너킥,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통렬을 받는데 끊어냈고요. 소유권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에서 왼발 접어놓고 두 선수 사이 찢고 들어갑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컷백 이후에 슈팅. 김세훈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점이 FC 모현이 정말 오랜만에 상대편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경신중학교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 왼발로 찍어 찾았습니다. 수비수 뒷공간 연결이 됐는데요. 왼발 막아냅니다. 최민욱 골키퍼가 선제골을 거부합니다. 김민준 공을 멈춰놓고 흔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살렸습니다. 박사 쪽에서 왼발 터뜨렸어요. 골문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좁은 공간 내려와서 이승국입니다. 돌아서면서 왼쪽에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봤고요. 김민준 돌아오는 봤는데 돌아오는 동료를 보면서 순식간에 오버래핑까지 봐주는 움직임. 와, 오늘 유동균 신중하게 올려줍니다. 역시 앞쪽에서 먼저 끊어내는 경기모현FC. 자, 뒤쪽으로 흐른 공이 이승국에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또 한 번 질주를 시작하는 이승국 하프라인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반대편에 쇄도하는 선수가 있고요. 이승국이 계속갑니다. 페인트 이후에 반대편 최륜성을 받습니다. 박스 근처 한 번 접어놓고 오른발 슛! 옆구부를 때립니다. 최륜성! 와, 이승국과 최륜성 정말 무섭네요. 아, 제가 한 번 그런 점에서 이 선수들의 승부사 기질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좁은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압박을 풀어내고 이겨나왔는데요. 박스 근처에서 밀어줬습니다. 이승국 오른발! 다시 한번 세컨볼! 밀어냅니다. 침착하게 여준엽이 공을 다루면서 멀리 걷어내는 경신중학교. 와, 정말 최민우와 김세훈의 장군먼군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승국 선수가 아쉬움에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데요. 제가 전반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말 팽팽한 경기, 장군 명군의 경기가 있었고요. 양팀 모두 치명적인 기회가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신중 같은 경우에는 이하론 선수, 그리고 모현 같은 경우에는 이승국과 최륜성 많이 움직이면서 기회를 잡았지만 양팀의 골키퍼 이 최민호와 김호의 기운은 장흥을 향했고 의림지 기운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박병훈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의림그룹 결승전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경기 FC 모현, 왼쪽에 서울 경신 중입니다. 일단 그대로 갔고요. 다시 한번 크로스 가운데서 김창경이 헤더로 밀어줬습니다. 띄워놓고 이승국 쪽 걷어내는 서울 경신중학교입니다. 이번에도 난전 상황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어내봤던 모현 이번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받아놓고 돌아섰는데요. 와! 후반 39분 FC 모현의 선제골 김민준의 발끝에서 터집니다. 의림지의 기운 모현으로 향합니다. 볼을 전달해드리겠고요. 왼쪽에서 이재형 이번에도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그러나 임팩트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김세훈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 이게 방향전환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찬경 중원에서 왼쪽 측면 공간에 동료를 받습니다. 김민준 따라 들어가는 이재형 왼발 크로스! 들어갔어요!
박찬경의 추가골 스코어 2대0 이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는 경기 FC 모현입니다. FC 모현이 조금 더 가까이 우승컵에 다가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네, 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경신중학교의 후반전입니다. 자,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최륜성 접어놓고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김세훈 골키퍼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FC 모현의 선수들이 무섭다는 게 이렇게 공간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슈팅을 때. 후방의 양희도에게. 양희도 받아놓고 길게 내줍니다. 헤더!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박스 근처 밀어내는 경신중학교. 줍니다.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 사이로 빼줬는데요. 이번에도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반대편 먼저 밀어냈습니다. 수비 맞고 자 헤더를 받았는데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최지훈. 네, 주로 수비적인 측면의 역할을 부여받았었거든요. 이번 교체 어떤 의미로 좀 보십니까? 이제 최프로나는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5분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네. 추가 시간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승리를 갖추겠다. 오른발. 오. 지금은 골문 위쪽으로 향했습니다만 여전히 위협적인 슈팅을 김도원이 기록합니다. 김도원 선수 교체로 들어와서 옆 높은 위치에서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신윤수 왼쪽 측면까지 연결해줬습니다. 이하론 올려줍니다. 반대편에서 받아놓고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회심의 슈팅 한 번. 이영진 가운데 들어가는 동료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박스 안쪽에서 공이 살아있는데요. 여준엽 끌어냈습니다. 오른발 블로킹에 막혔고요. 가운데서 넘어졌는데요. 경기 계속 진행. 아직까지 여준엽의 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 지금은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정이 먼저 있었고요. 가운데로 어떤 선수거든요. 자, 공 살아 있습니다. 전용재 받아 놨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딱 볼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또 한 번 막혔습니다. 공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실은 다시 한번 떨고 받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기 종료. 2022 축의 전국 중등 축구대회 의림그룹 결승. 의림지의 선택을 받는 팀은 경기 FC 모현입니다. 네, 경기 FC 모현은 어제 저학년부 결승, 저학년부 우승컵에 이어서 고학년부도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전까지만 해도 0대0의 팽팽한 승부 이어졌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이 김민준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추가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고요.